존경하는 한국해양대학교 가족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년 전에 시작되었던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내어 주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고 큰 결실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원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와 플랫폼 전쟁이 한창입니다. 국내는 학령 인구 급감, 수도권 집중의 거대 쩌나미가 이미 몰려와 전국 대학은 신입생 유치와 유지 충원율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의 멤버십 카드를 설계한 영국 수학자 클라이브 힘벌리는 이미 2006년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는 말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의 입장에서는 단순 제조를 벗어난 데이터 기반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대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객의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만을 판매하는 기업은 이제 생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가치를 창출해야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과학기술 분야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수록 인재상은 하나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보다 융복합적 사고력을 갖춘 능력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소사이어티 5.0 시대, 산업과 사회 전반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 여러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여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중심 사회를 꿈꾸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요구사항을 잘 이해해야만 생존하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과학기술의 조합을 통한 융복합적 접근 방식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상대와의 초격차를 벌이기 위한 비대칭적이면서 초차별화된 방식만이 생존의 기본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은 이제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티칭의 개념에서 코칭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강의를 누구든 원하면 어디서든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육자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수강생의 다양한 눈높이와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티칭의 개념이 아닌 코칭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21세기 산업의 쌀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대만의 TSMC사는 일본의 소니와 손잡고 일본에 9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 시장은 제로섬 게임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에 도래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시장은 둘 중에 하나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오징어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에 빨리 적응하는 패스트 팔로우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와 선점을 위한 퍼스트 무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간의 단순한 산술적 연합 방식은 연합하고 남은 나머지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관계로 지역 경제 공동체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학의 역할이 시급해 보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양과 영양분을 공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 인구 절벽 등으로 지역 대학은 이제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이미 와 버린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8일 연말에 2022년에서 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 정원의 적정 규모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유지 충원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권역 내에 하위 30%에서 50% 수준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공고하고 기한 내에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새로운 학기가 오기 전에 이를 근거로 한 적정 규모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 학부간은 현재 모집 중인 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포함하여 재학생 유지 충원을 지표 제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원 개인개인이 모두 합심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학내 곳곳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학생 생활관 건립, 신규 정축 도서관 건립, 신규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시설 공사가 신규로 진행되는 관계로 학내 교육 환경의 어수선함과 안전사고 위험도 증대할 것 같습니다. 구성원 모든 분들께 협조와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한국해양대학교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대학이 3주기 대학 평가와는 별개로 대학 기간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을 받아야만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각 대학들이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관계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평가입니다. 각종 지표 평가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학사 업무로 바쁘신 교직원 여러분께 또다시 협조를 구하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도 올해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확보와 주도권 확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도 모든 분들의 노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관계로 많은 협조와 당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부 구성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한국해양대학교 가족 여러분, 전국대학은 신입생 유치 등 생존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해양대학교는 타 대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전략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도약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게는 한 명이 걷는 천 걸음보다 천 명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대학 재정 상황에서 고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교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어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오나 코로나로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헤아려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을 맞이하여 간에 모든 분들이 건강하심으로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